사람들은 나를 스타라고 부른다. 하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. 요즘 넌 어때 어때 잘 지내. 안녕. 오늘 평가 준비 많이 했어? 그냥 좀. 너네는? 아, 우리 어제 숙소 이사했잖아. 정신없어서 준비 하나도 못했어. 그렇구나. 오늘 무대 라인업을 정할 거야. 다들 오늘 점발 됐으면 좋겠네. 점발? 아니, 점발. 오늘은 미나는 뭘 할 거지? 네, 저는 걸스데이의 썸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나야, 나 감동받았죠? 감사합니다. 의상 코디네이션까지 해왔네. 아이고. 조합이 아주 훌륭한데? 오. 대표님, 요즘 피곤하시죠?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. 짜잔! 이거 드시고 피로확 날리세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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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맛있네. 너도 맞죠? 감사합니다 형님. 얘들, 데뷔를 시키자고. 그렇게 하자고. 라인업, 코디네이션, 데뷔. 이런 외국어를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더 많이 쓰자고요. 안녕, 우리말.